시원펜의 핵심은 트레이닝이 있어요. 나는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말하려고 하면 탁탁 막혀요 하는 분들은 이걸 갖고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시원펜은 이렇게 6권의 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옛날 책들은 여기에 뭐 너 집에 갔어? 그러면 Did you go home? 우리는 집에 갔던가? Did we go home? 이렇게 영어가 써 있을 텐데 이건 영어가 아예 없어요. 왜 영어가 없냐? 내가 이 말 영어로 해 못해. 못하면은 이걸 찍어서 거기서 발음을 들어가지고 내가 아 이 말 이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냐면 펜으로 찍어서 공부를 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는 펜 찍지 않고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이 말 영어로 되는지. 너 집에 가고 있어? 너 집에 갔어? 너 거기 가고 있니? 서울 가고 있는 거야? 식당 가고 있대? 이런 말들을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. 반사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하는 거예요. 너 집에 갈 거야? 너 집에 가도 돼? 너 집에 가고 싶어? 너 집에 가야 돼? 이거를 반사적으로 하는 거예요. 못하면 어떻게 해요?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wer on 찍어서 너 집에 가야 돼? Do you have to go home? 너 거기 가야 돼? 이런 식으로 내가 못하는 말들을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책들이 이렇게 문장의 시제 위주로 해서 그 단어의 시제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책도 있고 이렇게 여행 갔을 때 자, 나 방금 여기 도착했어요. 이 말 어떻게 영어로 해요? I just got here. 내가 집에 먼저 왔어. I got home first. 그렇죠? 뭐 가져다 주다. 그러면 그거 가져다 줄래? Can you get me that? 내가 너에게 저 컵 갖다 줄게. 내가 저거 갖다 줄게. 그럼 어떻게 해요? I will get you that cup. 이런 식으로. 이거는 또 동화책이에요.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. 이거 흰토끼야 어디에 있니? 앨리스는 주스를 한 잔을 발견했어. 이거를 찍으면 이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. Where are you, White Rabbit? 그리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과거형 말하기 마스터편. 와 이거는 제가 완전 슈퍼스타 연예인분들에게 수업을 할 때 이분들이 항상 있는 대화의 삶의 일상의 것들이 과거잖아요. 일상을 표현하게 했는데 알람 맞췄어, 목욕했어, 집에 들어왔어, 잠 옷 입었어, 화장을 지웠어, 몸 상태가 별로였어, 기분이 좋았어, 기분이 안 좋았어, 전화를 걸었어, 받았어, 문자 받았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어로 할 수 있게 하는 과거형 전문 트레이닝 북인 거예요. I got a text message. Everybody got a text message. I left a message. 자 이런 식으로 또 일상에 대한 그 과거 동사들 싹 다 모아놓은 책인 거예요.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. 여러분들은 이 펜을 갖고 계시면 이 시리즈 책들을 신청하시면 계속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. 영어 구문돼 있는 거 그거 읽는 그런 펜 아닙니다. 이 펜은 한국어로 된 걸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못하면 그거를 눌러서 듣고 따라해서 그 트레이닝을 하는 책입니다. 완전히 신개념 책이고 마치 제가 여러분 옆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 책 갖고 다니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쑥쑥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. 너무 좋으니까요. 도전해보세요. 첫 번째, 내가 무슨 말을 못하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냥 한글 보면 알아요. 내가 이 말 하나? 이 말 해 못해? 이 말 해 못해? 무슨 말을 못하는지 바로 파악하고 아는 건 넘어가고 할 수 없는 거는 찍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실력을 정확히 판단해 줄 수 있어요. 꼭 외국 사람하고 앞에 있어야 내가 실력이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보면 내가 이 말 해 못해를 영어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. 그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가 뭐를 못하는지 알았어. 그러면 보통 옛날에 해답지가 뒤에 있잖아요. 해답지를 가는 게 아니라 이 펜으로 찍는 거예요. 그리고 원어민 발음으로 아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. 계속 눌러서 이게 나의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따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시원펜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예요. 보통 이렇게 소리펜들이 애기들용은 이렇게 두껍잖아요. 저희가 이거 얇게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했거든요. 어른들이 들고 다녀도 정말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 책을 공부할 수 있게끔. 그리고 여기 이어폰 구멍이 있어서 이어폰을 꼽으면 시끄러운 곳에서도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또 나도 남들을 방해하지 않고 이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원어민 발음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이 각 단락마다 한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책을 갖고 계시면 이 책이 더 이상 집에 꽂혀놓고 안 빠져나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이거 그냥 책상 딱 놓고 펜 놓고 찍으면 돼요. 내가 모르는 거 하루에 한 페이지, 두 페이지씩 공부함으로써 우리 영어가 나날이 늘어가는데 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왜?
처음엔 책 받았을 때 아 이거 못했고 이제 나중에 넘기면서 이거 하고 이걸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. 세상의 기술의 발전,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배우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시대가 되었죠. 근데 여기서 또 발전해서 이렇게 책이 스마트해지기 시작했어요. 이 스마트해진 책으로 한번 도전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의 영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펜을 개발했으니까요. 마음껏 누려보시고요.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영어가 자신감 있어지고 막 너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입니다.